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의 그 부족은 그 몽골 지역에서도 가장 적은 지역의 부족이죠. 이 징기스칸이 어릴 때에 정혼한 처녀가 있었어요. 보르테라고 하는 처녀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참 신혼생활 재미있게 할 때에 갑자기 그 메르기트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족이 습격을 해서 가옥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장정들을 죽이고 또 젊은 처녀나 또 아이들은 다 사로잡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자모카와 또 다른 부족의 족장을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주고 군사를 빌립니다.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 메르기트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 그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던 아내가 아니 이미 적들에게 그 부인이 유린당해가지고 이미 뱃속에는 또 다른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징기스칸은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마을 밖에 있는 한 움막에다가 집어넣고 군사를 두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을 시켰어요. 매일같이 물과 음식만 그렇게 넣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징기스칸이 아내의 숙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 몸이 되었으면 죽어야지. 왜 지금까지 구차하게 살아있느냐고. 그리고 밖을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징기스칸을 보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아내의 몸속에 있는 것은 생명이야. 그 생명이 무슨 죄가 있겠니? 제발 아내를 용서해 주렴. 그러나 이 징기스칸은 그 배신감에서 자기 아내를 용서하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장 그 정적이었던 그 징기스칸의 아버지를 독살했던 타타르족이 있었어요. 이 타타르족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징기스칸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 타타르족의 그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때는 가을철인데 유난히도 추웠고 눈이 왔어요. 그런데 그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그 타타르족의 그 군대들의 시체 속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 시체를 찾고는 아주 슬픈 모습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징기스칸을 부릅니다. 징기스칸이 어머니 곁에 가서 보니까 적장의 시체였습니다. 거기에서 징기스칸은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오래 전에 이 타타르족하고 전쟁이 있을 때에 어머니가 이 적을 피해서 산으로 들러 피신하고 있을 때에 온온 강변 한 들판에서 그만 해산의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게 되어서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중에 그 순간 공교롭게도 그 타타르족의 한 병사에게 발각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병사가 이 모자를 죽이지 않고 그 어머니를 죽이지 않고 칼을 옆에 두고
태산하는 아이를 받아주었어요.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덮어서 이렇게 주고 그 어머니를 살려주고 그리고는 조용히 떠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를 받아서 살려준 분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징기스칸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지만은 적장의 시신 앞에서 엄청난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좁고 옹졸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제는 아내 있는 곁으로 돌아가요. 감금된 아내 곁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때의 자기가 깨달았던 생각을 훗날에 이렇게 해고를 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마침내 나는 좁은 마음을 극복하였다. 이 좁은 마음을 극복하고 난 다음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늘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는 포용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거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로왕과 이제는 결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 바로왕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즉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데 그 나올 때의 과정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나올 때 지체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 그럴 때 상당히 우리가 긴장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완벽한 세심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철저한 계획 속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 친히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안에 종속된다. 그 안에는 우발적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뜻만이 모든 것을 통치할 뿐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계획과 의도대로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심지어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그분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그 지름길은 10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빠른 해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빙글 돌아서 광야길을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열흘이면 되는데
그 먼 길로 2년 동안이나 돌고 돌고 돌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겁을 집어먹고 다 뿔뿔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가슴 치며 통곡하며 돌아가자 돌아가자 잘못 왔다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마틴 부부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셔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압니다. 내일 내가 어떤 인생으로 걸어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 길이 둘러가는 것 같고 고난의 길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름길로 갔다? 블레셋 대군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딱 진치고 있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샌드위치가 되어서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고통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자수성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젊을 때 벌써 그에게 돈을 모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백화점을 세웠어요. 인천의 최고의 백화점이에요. 돈 방석에서 살았습니다. 점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나가서 도박을 해서 탕진해서 백화점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실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만 있다면 빌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20절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광야 끝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야 끝은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따라합시다. 다바르. 예. 근데 광야는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똑같은 어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광야는 텅 빈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텅 빈 그 광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 따시고 배부른 친구들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듣던가요? 어려울 때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주지 육림 속에서 호화로운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아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까요? 고난 중에 듣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서는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 광야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내 인생에 광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허송 세월하면서 초립동대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가진 고난 당하면서 머슴살이 했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썼습니까?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이것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때에 마침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디서? 뒤에서? 옆에서? 멀리서? 앞에서. 따라합시다. 앞에서. 내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은 전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때 아니 왜 그러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미리 아십니다. 네? 미리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고속도로 가면은 여러분 표지판 있죠? 시그널? 네? 방향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편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글매자 써난 표지판도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표지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 밥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줘요. 이 사람 만날지 저 사람 만날지 이 길 가야 할지 저 길 가야 할지 에? 이 학교 가야 할지 저 학교 가야 할지 이 동네 이사할지 저 동네 이사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할지 학자가 되나 군인이 되나 교사가 되나 목사가 되나 운동선수가 되나 유학을 가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잖아요. 예? 뭐가 염려해요? 뭐가 걱정될 거 있어요?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일사천리가 아닌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나라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고요? 아니,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진행하신다. 밤낮으로 무슨 뜻입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속적인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그러므로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겁니다. 아니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믿는다면은 환란을 당하긴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모세처럼 강물에 던져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애굽의 종이 되시니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좁은 옹졸한 마음을 뽑아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마음을 주셔서 역사의 방향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